유튜브에 스파와 관련된 한국말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코스 레이아웃은 벨기에의 전설의 코스인 스파 프랑코샹입니다. 5월 8일 날 메이데이가 처음으로 스파를 다녀왔는데 그때 고프로를 가져갔지만 이상하게 고프로가 에러가 나면서 영상이 제대로 캡처가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래서 코스 레이아웃 뭐 스피드 이런 게 제대로 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제가 코스를 가지고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번호와 대입해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영상을 보실 것 같아서 먼저 코스 레이아웃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시작이 한 이쯤부터 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선 구간을 따라오다가 이제 치케인을 만나는데 이 치케인을 버스 스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케인을 만나서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여기 스타트 선이 있습니다. 스타트 선에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 이제 헤어핀을 만나는데 이제 헤어핀이 1번 last source. 헤어핀을 만나고 2번을 따라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벽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스파에서 가장 유명한 오루지하고 라딜론이 나옵니다. 3번이 오루지고 이제 4번, 5번이 라딜론인데 여기서 쭉 하고 거의 뭐 벽을 보고 올라가듯이 냅다 달려서 올라가면 라딜론이 나오고 이제 라딜론부터 쭉 캐멜 스트레이트라고 굉장히 하이 스피드가 나오는 스트레이트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처녀 출전이고 그 다음에 아직 이 코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스피드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제 하이 스피드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풀 브레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7, 8, 9번 라꼼이라는 데를 들어가고 요 10번 코너가 저는 제일 어려운 코너 중에 하나였어요. 이 10번은 이 브룩셀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하이 스피드도 아니고 로우 스피드 아니고 애매모호한 커비처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때 보니까 굉장히 타이어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 아웃사이드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라인을 타고 인사이드 아웃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인쪽으로 빠져가지고 이번에 보시면은 그 모터사이클 라인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 코너아웃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모터사이클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아웃에서 APX를 타고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가다가 보면 이제 하이스피드 푸혼 코너 12번이 나오고 또 가다 보면은 끝에 가서 지그재그 한번 또 가다 보면은 라이트 턴한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젠틀하게 턴을 하면서 상당히 희한한 직선인 듯 직선이 아닌 듯 커브인 듯 커브가 아닌 듯한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 다리 있는 데서 한번 자동차를 세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브레이킹을 하면서 17번을 꺾어야 되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또 한번 살짝 브레이킹을 밟아서 18번으로 살짝 꺾고 그다음에 직선 구간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서 버스탑을 한번 지나서 아웃하면은 피니시 라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그 포뮬러 1 같은 경우는 막 1분 40, 1분 50초 이렇게 돌지만 GT카 같은 경우는 2분 40, 2분 50. 이 선수급이 한 2분 30, 2분 40 이런 것 같고요. 아마추어는 제 생각인데 3분 이내로 들어오면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이 번호들을 콜아웃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코너들을 콜아웃 할 테니까 그때 잘 기억을 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포뮬라 1 핏박스들입니다. 포뮬라 1 핏박스 앞을 지나서 오루즈 레이딜론 옆에 길로 핏아웃을 합니다. 핏아웃을 하고 있고요. 각각 세션의 첫 번째 주행은 페이스카를 쫓아서 추월 없이
한 바퀴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트 아바르스 뒤에서 돌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랩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치케인 나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직선 구간이고, 여기서 풀 브레이킹을 들어가고 버스탑 치케인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곧 스타팅 라인이 나옵니다. 여기가 스타팅 라인입니다. 자, 시간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저 끝에 1번 라소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1번 코너. 자, 왼쪽으로 붙었다가 오른쪽에 2번 코너에서 오른쪽 벽으로 붙어서 가장 유명한 오루지를 향해서 풀악셀을 합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여기가 오루지, 다음에 라딜론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 이탈을 좀 했는데, 사실 코스 이탈하는 게 약간 더 안전해서 제가 일부러 코스 이탈을 좀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6번 캐멜 스트레이트라고 긴 직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40, 150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실제로는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라콤 7, 8, 9번 8, 9번 9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10번 코너 브루셀스 코너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웃 브레이크하고 인, 그 다음에 저는 밖으로 빼서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하고 모터사이클용 새로 난 길로 진입해서 쭉 밑으로 푸혼 12번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자, 12번 패스트 코너입니다. 푸혼. 그 다음에 이제 13번 코너 오른쪽으로 지그재그 14번 곧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끝에서 우코너 하나 15번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선인 듯 직선이 아닌 듯 코너인 듯 커브가 아닌 듯한 긴 패스가 시작이 됩니다. 저기 보이는 이제 다리 부근에서 살짝 브레이킹을 하고 왼쪽으로 턴인, 그 다음에 풀 악셀 하다가 여기서 살짝 브레이킹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턴인, 그 다음에 풀 악셀로 쭉 버스탑까지 여기서 브레이킹을 하고 버스탑으로 진입을 해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풀 악셀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한 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랩 기록은 3분 4초, 3분 4초가 이날 제 베스트 랩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마지막 런에 사고가 있어서 보시다시피 빨간 불이 코스에 떴고, 저 앞에 보면 1번 코너에서 라솔스에서 차가 트랙 밖으로 이탈을 해서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벽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바로 옆으로 핏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라솔스를 지나자마자 핏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핏인을 해서 패덕 뒤쪽으로 해서, 트랙데이는 패덕을 쓰지 않고 파킹랏을, 뒤에 있는 파킹랏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킹랏으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날 제 기록은 3분 4초 58이 최고였었는데 각 구간의 가장 좋은 기록을 합산을 해봤더니 3분 조금 넘게 나와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3분에 도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